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는 왕초보 김장한다고 20kg짜리 한 박스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1년에 김장 두번 합니다. 20kg씩, 그러니까 40kg를 하면 제가 맞는데요. 지난번 담은 김치는 그냥 막 먹기 좋은 김치로 하고요. 김치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리고요. 지금은 중급자용 김치로 할게요. 요번에 김치 젓갈에는요, 황석어젓을 넣고, 그리고 진한 멸치 육젓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채도 좀 안에다가 고명으로 좀 썰어 넣고 하는데요. 김치는 저는 12월 초에 한번 하고, 설을 앞두고 한번 하든지, 설을 쉬고 한번 하든지 하는데요. 2월 달에는요, 절임 배추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어가기 전에 김치 한번 더 하고요. 한 2월쯤에 담아놓은 김치는 여름까지 아주 잘 갑니다. 요즘은 김치를 싱겁게 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면 좀 물러지거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김치가 짤 때는 오래 가도 싱싱해요. 근데 김치가 싱거우면 오래 가면은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바로 설 전에 들어가는 이때 김치. 배추를 직접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꺼번에 하지만요, 도시 생활 하시는 분들은 굳이 한꺼번에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설쯤을 해서 한번 더, 2월쯤인 해서 더 배추가 들어가기 전에 한번 해 놓으시면은요, 그때 담은 김치는 여름에 배추 비쌀 때 아주 좋습니다. 활용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고. 그래서 지금 담는 거는 그때를 대비해서 담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옷을 버릴 수 있으니까 요런 비닐로 된 방수 아치마 있거든요. 요런 거한 5,000원만 주시면 한개 비치해 두시면은요, 평상시에 김치 담거나 옷을 버릴 때가 있을 때 이렇게 입고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요. 양념이 묻어도 닦기 좋고요. 저처럼 소매가 이렇게 기신 분들은 요 고무장갑 잘라서 활용하는 거 제가 영상 한번 담은 적 있는데요. 요런 걸 이렇게 끼고 하시면 옷이 흘러내리지도 않고 좋아요. 배추김치예요. 고명을 좀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배추는 이미 절여놨거든요. 배추는 겨울에 추울 때 바깥에서는요, 12시간 절여갖고는 잘안 절여질 경우도 많아요. 소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면 잘 절여지는데, 소금이 적게 들어가면 잘안 절여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간을 길게 잡으셔야 돼요. 24시간까지 잡으셔도 되거든요. 김장은 좀 다른 때보다는 좀 이렇게 숨도 푹 죽이고, 그리고 물기도 하루를 쫙 뺍니다. 물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보다요, 물이 조금 적게 생겨 있는 게좀더 양념이 좀 많이 붙어 있어서 저는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한 15시간 절였거든요. 15시간 절이고, 무는 많이 넣으면 물이 생겨서 저는 많이 안 넣고요. 배추 저는 5포기 할 거거든요, 오늘은. 오늘은 5포기 배추이기 때문에 무는 이렇게 하면 한 400g 정도. 작은 동치미 무 하나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무를 먼저 한번 채를 썰어 볼게요. 쪽파를 한점 넣겠습니다. 조금 작게 썰게요. 2cm 정도. 미나리도 김치에 잘 넣거든요. 자, 미나리도 이만큼 넣겠습니다. 한 줌. 이런 모든 채소들을 너무 많이 썰면은요, 이게 양이 많아져요. 그러면 결국 얘들이 물 생기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적당히 하셔야 돼요. 꼭 갓을 넣었는데요, 제가 지금 조금 김장이 늦은 탓에 저희 동네 마트에는 이미 갓을 이제 안 갖다 놓더라고요. 물론 재래시장 가면은 갓이 있는데, 제가 이거 조금 담자고 재래시장까지 가기 그렇고요. 삼나물 파는 코너에 가시면 이게 와사비 잎이 있습니다. 이 와사비 잎이 바로 갓이 와사비잖아요. 그래서 이 와사비 잎을 사용하시면 또 같은 갓맛이 나오죠. 이 와사비 잎은 사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쓰고 싶으면 사철 쓰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요거 한줌 값이나 갓한단 값이나 같았습니다. 비싸죠? 이렇게 자, 채소들을 모두 무랑 다 썰었죠, 같이. 이렇게 해서 섞어 놓으시. 김장 김치는 양념이 조금 짭짤해야 돼요. 배추가 이렇게 숨이 죽어도 이게 많이 짜진 않거든요. 배추가 만약에 짜다면은 이걸 좀덜 짜게 해야 되는데, 이게 많이 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정도 드셔보시고, 이제 짜지, 이게 만약에 많이 짜면 조금 덜 바르시면 되지만, 김장 김치는 조금 평상시보다는 조금 짠 듯하게 담아 놓으셔야지 이게 보관도 잘 되고요, 맛있게 익고요. 통깨를요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 쟁반은요, 김치 버무리는 용도로 일부러 제가 산 거예요. 먼저 한번 살짝 양념에다가 버물러 줄게요. 자, 이 배추에다가 이제 아까 김치 양념 해놓던 거를 이렇게 바르시고, 양념을 이렇게 조금 바르신 다음에요, 버물러뒀던 야채를 이렇게 조금 사이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굴김치 드시고 싶으면 이럴 때 굴을 씻어가 몇 개씩 같이 사이사이 끼우시면 되거든요. 근데 굴김치는 너무 오래 보관하는 용도로 드시지 말고요, 짧게 드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잎은 한 두 개, 세 개 이렇게 남겨 놓으시고요. 속이 이런 게 삐져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싸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쁘러요. 싸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두꺼워서 잘 안 싸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 겉에 잘 절여진 잎 있죠. 요거를 한 두 개 빼가지고요. 이렇게 김치통에다 눌러 놓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두껍거나 또 조금 덜 절여진 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편하게 그냥 막 담아요. 이렇게 예쁘게 안 말고요. 그냥 그대로 왜 차곡차곡 꾹꾹 눌러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건드리지 않으면 속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래 하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얌전하게 하셔도 되고, 저는 사실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막 넣어놔요. 막 넣어놨다가 그냥 그대로 꺼내 먹습니다. 제가 양념은 오늘 다 썼고요. 작은 배추, 보통 그냥 크지 않는 배추 있죠. 아담한 배추는 오늘 다섯 포기 양념을 다 발랐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양념이 부족하면 좀 덜 발리는 거는 김치 밑에다가 좀 눌러 넣어주고요. 위에는 많이 바른 거 이렇게 넣어주면 양념이 고루 섞이거든요. 양념이 남으시면은 이거 냉동실이나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면은 한 달 이상도 가니까 냉동했다가 그대로 바로 해동해서 김치 담으시면요 맛있어요. 금방 버무른 양념처럼 맛있으니까 남는 양념은요 냉동실 보관도 하시고 김치 냉장고 보관도 한두 달 하시고. 이제 양념 이렇게 허드레가 남았잖아요. 배추가 이렇게 절이다 보면 이런 찌그러기 남죠. 이런 거를 버물러서요. 네, 절인 배추 주문하시면 이런 허드레 안 나오는데 집에서 절이시면 이런 허드레 잎이 나와요. 자, 양념도요 골고루 이제 싹 닦아야 되죠. 남아있는 거. 이제 공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배추를 꾹꾹 누르고 이렇게 배추를 덮어서 이렇게 꾹꾹 눌러 놓으시면 돼요. 김치 보관도 좋아지고 나중에 이 허드렛는 보관하시면 김치도 보호하고 좋아요. 원래 김장은 이렇게 쭉쭉 찢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오늘은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상의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